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김파랑입니다. 오늘은 비모스 통계 기법인 콜보그루프 스미르노프 검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S 테스트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어떠한 특정한 분포를 가정하고 그것을 따르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이제 비모스 통계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비모스 통계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분포를 가정하고 수행을 하지는 않아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통계 분석 기법은 대체로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모스 통계 기법에서는 정규 분포가 뭐 좀 성립이 되기 어렵거나 혹은 표본수가 적거나 혹은 척도의 수준이 낮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사용되는 이제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 다룬 KS 검정 같은 경우는 표본의 분포가 어떤 특정 분포에 적합한지 그것을 따르는지 판단하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from stats mode, stats, 뭐 diagnostic, 뭐 import KS test normal 뭐 이런 패키지가 있고요. import numpy, as np 뭐 이 두 개를 먼저 실행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어떤지 HP라는 연속형 변수가 먼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지수 분포 exp 지수 분포를 따르는지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를 한번 보실게요. 일단 이제 검정 통계량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자, p밸류 유의 확률이 지금 어찌됐든 귀무과소를 기각을 하죠.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귀무과소를 기각하지 못할 때 이제 요 해당 정규 분포, 요 가정된 분포를 따른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가 없죠. 왜? 귀무과소를 기각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수 분포는 또 어떤가 한번 볼게요. 자, 지수 분포 역시 지금 마찬가지네요. 지수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가 없다. 귀무과소를 기각을 하니까. 따라서 귀무과소를 기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제 어떤 특정, 우리는 가정된 분포를 따른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